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 특별한 그 환경이었지만 분명히 여기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아니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성전이 없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anctuary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 할 때도 chapel이라고 하긴 해요. 왜?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chapel이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sanctuary,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없는 상황이고 아주 비슷한 면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지금도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얽매여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면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실제적인 자세는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엄청난 사건에 참여하면서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 완전한 주님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비춰보고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저 뒤에 그 컨트롤가 있나요? 혹시? 거기 없으면은 집사님이 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 제가 넘기라고 할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세.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배의 자세의 모습.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는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바로 예배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이며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때이고 둘째,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위엄, 그냥 마음이 그대로 통하네요. 오케이. 위엄과 또 회개와 또 기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위엄과 회개와 기쁨. 첫째, 위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들은 위엄을 느끼며,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엄을 느끼며 그 말씀을 피웠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오후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달게, 너무나 갈증을 가진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책 신약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엄숙한 이 위엄을 느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여기에 담겨주시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항상 느끼며 항상 소중히 간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천교도들의 그 강단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강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교도들의 강단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진짜 엄청난 신앙의 그 거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는 주로 이렇게 아주 심플, 아주 단순하게 그런 차려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항상 이렇게 높게 올려놨대요. 이것도 좀 높다고 느끼시죠? 좀 목이 아프십니까? 이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잘못된 말인가? 제껴 올렸다고 하나요? 하여튼 아주 높이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옆에 계단이 있지만 자주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가 거기에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사다리를 이제 끄집어 올랐대요. 그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 나 건드리지 마, 그거예요. 너 건드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그냥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삶을 뒤집혀버리고 완전케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의 단맛, 살아있는 맛을 느껴야지만 진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위엄을 느끼며 이 모든 사람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며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를 바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귀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배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교도 때에 또 재밌는 일을 했었대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별로 없는 목사님들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자기가 사람들을 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 주고 거기 서서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누가 졸면은 가서 콕 찌르래요. 여러분들,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사람 사지 않아도 마누라가 계속 찔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데선 돈 내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옆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워준다면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워서 들을 만한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 오늘 인정하고 그 위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나의 죄, 우상을 섬긴 나의 모습,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나의 모든 모습들, 의지했던 나의 모든 자세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새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삶이 없다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발을 씻어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용서의 충격, 그 은혜의 충격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을마다 우리가 꾸정물에 돌아가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나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에 깨끗한 내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시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죄성이 있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악독한 죄인이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뭐 된 척 하지도 말고 아무리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전도사 직분, 목사 직분을 갖자고 해도 심지어 우리 모두 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네.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자, 내 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에 있는 그 티끌이라고 했나요? 티끌과 내 눈에 있는 들보.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 거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 눈에서 나오고 있고 내 눈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주님 앞에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순간적인 이 죄성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입은 나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너무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지쳤습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아까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 무슨 파티에 가가지고 실컷 막 먹고 취한 후에 이거 누구 생일이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같이 되지 맙시다. 네. 진짜 그렇게 철판 깔고 사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그 은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그의 의를 입고 담대히 나아가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자세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엄과 회개와 기쁨, 구절, 기쁨의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이번 하나님의 섭리로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주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답답할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부모, 감정으로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나의 모습,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나의 자세, 너무나 남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십니다. 넘어가래요.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Alright. 다음으로.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 그게 누구입니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럼 누가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The whole family. 몇 개 구절을 볼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집사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할까요? Okay, here we go. Alright. Here we go.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의 가정을 데리고 그 청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이 약속은 이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혼자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것이고 아내, 남편,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참된, 제대로 된 예배의 자세는 온 식구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많이 피해가지고 각각 예배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녀들의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드리는 예배 대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집중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도 아주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Willow Creek 아세요? Bill Hybels, Willow Creek 아주 진짜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에서 한 3년 걸쳐가지고 수 몇천 명을 데리고 그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더니 이런 사람 중심 그리고 예배를 나누어가지고 각각 나이 따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중심의 미니스트리 사역은 결국 맨 처음에 믿기는 좋지만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빌 하이보스 목사님이 인정했어요. 그때에 그 3년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대형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통계를 봐서도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우리가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맞기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질문을 물어봤더니 예배에 모두 다 참석시켜라. 갓난 아기부터 참석시켜라. 울면은 데리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뒤에서 애가 앙앙 우는 소리가 나요. 그 교회의 그 예배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없나요? 네, 맞아요. There it is.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Needing Jesus together.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Needing Jesus입니까? 다음 눌러주세요. 이 아이를 보세요.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아, 잘 안 보이는구나. 빛이 많이 나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아주 묘합니다. 엄마, 아빠는 은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다른 데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지요. 우리 아이들도 좀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멍때릴 사람은 네, 그것은 이렇게 이런 모습일 거면은 다르게 어떻게 섬기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예배에 그 뭐라고 하죠? 유아부는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이 같이 모이고 나서 일단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주일 학교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아이 타이밍을 지금 맞추려고 했는데 적어도 아이들의 찬양의 모습은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도 있나요 혹시? 그 다음은 없나요? 오케이. 이 아이들의 모습. 진짜 아이들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으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목사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맞고 어른들에게도 맞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나이 많은 자, 어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로 돌아가서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서 아니면 집에서 서로 이 설교 내용과 말씀 내용을 함께 토론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살아가며 이해해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따르면은 진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소화시켜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책임을 지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 앞에 실천하여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한 번도 아버지께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 함께 모여서 먹을 때가 됐더니 아버지께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충격이 될까요? 그리고 믿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모든 가족에게 좋은 도전이 될까요? 아멘.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은 것도 그렇고 성경 공부에 심은 것도 그렇고 가족에 심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가족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그리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 예배의 가족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고 할 수 없이 나누어가지고 주일학교에 보내고 또 다른 예배, 언어 문제로 인하여 다른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혼자 이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저주를 느끼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의 가족에 심어주신 이 믿음의 가족, 하우스 교회의 믿음의 가족에 심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계속 주님께 열정적인 기도를 바침으로 인하여 그 가족도 더욱 이미 믿음의 가족이 된 그 가족이 더욱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족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한 가족의 예배에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실 때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인내심에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